안녕하세요. CWI 10월 29일 날 서울 용접 조합에서 KWIC에서 시험이 있었고 파트 B 기준이고요. 그리고 11월에는 11월 5일 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시험이 KTC에서 파트 B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께서 10월 시험도 보시고 10월 29일 시험도 보시고 11월 5일 시험도 보셨어요. 네, 저희 클래스에서 9월 며칠이었죠? 9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월달 시험도 보시고 이어서 10월 시험 보셨는데 9월 시험 후기를 가지고 10월 시험 보셨고 후기가 없다 해도 저희 강의 진행된 거 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다풀수 있었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 그리고 10월 시험 보신 분들은 뭐 많이 쉽게 보셨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10월 10 29일 시험 그 후기를 가지고 11월 5일 날 시험을 보신 분들도 대부분 쉽게 잘 보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앞으로 12월 10날 그리고 12월 17일 12월 18일 2020 2년도에는 요세 번의 세 회차의 시험이 파트 B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요 시험을 좀 나는 무조건 꼭한 번에 붙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물론 이렇게 동영상 강의,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이렇게 자가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거 보고 자가 학습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랑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답변 드리고 피드백 드리고 추가 설명 드리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그리고 뭐한 일주일 전 이렇게 단톡방을 열어갖고 시험에 대한 분위기,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 문제풀이 방법 이런 거 말고도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당황을 하지 않고 그 당황했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런 방법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험 보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하셔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WA 12월 시험 대비 11월 20일 날 일요일에 서울에서 강의 실습 강의도 진행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